Lori was excited 신이 난. 로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때 같이 해석해서 동사처럼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And begin. 시작했습니다. Begin, begin, begun. To 뭐뭐하는 것을 get 두 가지 되다 왔다 중에 되다 되기 시작했습니다. Ready?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For 뭐뭐에 대해서 Joe's visit, 조의 방문에 대해서 He brushed, brush, 솔 명사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질하다 그는 솔질했습니다. His hair, 그의 머리카락을 And try, 시도하다, 시도했습니다. To 뭐 하는 것을? make, 만드는 것을. make, 사람 상태. 그의 방을 tidy, 정돈된. 그의 방을 정돈된 상태로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soon, 곧 after, 후에. He heard. 그는 들었습니다. Voices,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Downstairs, 아래층에서. 아래층에 있던 목소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Then, 그때, 그리고 나서. A surprised, 놀래키다. Surprised, 놀래킴을 당한. 놀란 servant, 하인이. Run, 뛰어 올라왔습니다. To 뭐뭐로, his room, 그의 방으로. 대어는 동사 앞에 해석하지 않고, 점에서 is, 있습니다. A young lady, 젊은 숙녀가 있습니다. To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 보기 위해서 당신을 써 선생님.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A moment later, moment, 순간. Later, 지나고. 한순간이 지나고, 잠시 후에. Show appear. 나타나다. 조가 나타났습니다. 조가 등장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A box. 한 상자. 한 상자를 가지고. In one hand. 한손 안에. And bass. 이게 점 S가 소리가 잘안 납니다. 왜냐면요. 앞에 있는 발음이 th인데요. th. 이 친구도 쓰죠. 그래서 함께 소리내서 그냥 쓰가 됩니다. 베스의 three, 세 마리의 small, 작은 캣, 고양이들을 가지고 in the other, 그 나머지 핸드란 말이 생략된 거죠. 손 안에는 mother send, 보내다 어머니가 보내셔 her love, 그녀의 사랑을 안부를 전하다 엄마가 안부를 전하셨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Meg asked 두 가지. 묻다, 요청하다. 뒤에 사람 나오고 to 동사 나올 때 무조건 요청하다. Meg는 요청했어. 나에게 가져오도록. Some of her cake. 그녀의 케이크를. 조우가 로리의 집에 가서 로리의 케이크를 가지고 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가져오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말하고 있는 조와 말을 듣고 있는 로리가 같은 방향이 있죠. 그리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케이크는 상대방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거고요. 브링은
상대방에게 가까이 가져온 겁니다. 마치 come하고 go하고 같은 word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come, 멀어지면 go입니다. 지금 her cake이니까 매그가 만든 케이크를 로리에게로 가져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링을 적었습니다. 매그는 요청했다. 나에게 가져서, 우리 한국말로는 가져가도록 얘기했죠. 가져와서 로리에게 주도록 약간의 그녀의 케이크를. And best는 thought, think the thought.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나올 텐데요. 회화에서는 자주 생략합니다. You would like. 문법적으로는 want인데요. want보다 훨씬 부드럽고 고상한 표현입니다. 너가 원할 거라고 to 뭐하는 것을 play, 노는 것을 with 뭐뭐와 함께 her cat, 그녀의 고양이들과 함께. Isn't she funny? 동사가 주어를 넘어오면 물어보는 말. Funny, 재미있는. 베스가 재미있지 않아? 로리 left. Laugh, 웃다. 로리는 웃었습니다. How kind. How가 나오고 또는 was이 나오고 뒤에 느낌표가 나면요. 느낌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감탄문입니다. 공식이 있긴 하죠. How형 주동. 뒤에 주어 동사는 특별한 경우에는 모두가 알기 때문에 자주 생략하죠. 정말로 친절해. You, 너희, 모두는. 이 경우는 다 썼네요. 정말로 친절하군요. 당신들 모두는. 주어 동사. 여기서 you are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Shall we? 내가 책을 읽어주다. 책을 읽어줄까? Do you? 너에게? Shall하고 will은 뜻이 같은데요. will은 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너한테 책을 읽을까? 그 주어의 의지는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에게? said Joe. Joe가 말했습니다. I'd rather talk. 점 뒤는 우두죠. rather는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나는 말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너무 세죠. rather라면은 책을 읽기보다는 말을 할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 는 정도라고 할 수도 있고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I can talk. 미국 사람들이 can이라고 한다니까 저희도 ca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동사하고 같이 붙여 있습니다. I can talk. 난 말할 수 있지. All day. 하루 모두 하루 종일. 밤새도록 all night. said Joe. 말했습니다. 조가 주어 동사가 끝난 다음에 ing 뭐뭐 하면서 학교에서는 분사문이라고 그러죠. 웃으면서. Beth says입니다. says라고 읽지 않습니다. 베스가 말하기를 말한대요. 대신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너무 딱딱해서 뺐습니다. I never know. never, not 곱하기 10. 결코 알지 못한다고. when to stop. 뭐뭐 해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의문사 안에는 지가 들어있습니다. is best. best가 동사가 원래 여기 있었죠. 동사가 주어를 넘어서 앞으로 나가는 이유는 물어보는 말을 만들 때입니다. one, 그 사람이라고. 모음 앞에서 the, d. best가 그 사람인가? who, 사람 뒤에 who, 사람을 설명하는 말. 학교에서는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stays, 머무르다.
머무르는 그 사람인가? At home? 집에? Yes. 맞아요. That's best. 그 사람이 베스예요. She's a good girl. Good girl. 착한. 착한이에요. The pretty one? 예쁜? 둘 중에 예쁜이겠죠? One. 사람. 그 예쁜 사람은 매그겠군. And curly? 곱슬머리에 hair. 머리카락을 가진. 단어가 두 개가 나온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금이 있으면요. 형용사입니다. 뭐뭐의 is Amy. 에이미겠군. is가 원래 여기 있었죠? 주어를 넘어서 앞으로 갔습니다. 그게 옳지? 맞지?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Yes. 맞아요. How did you know? 어떻게 아셨어요? Lori's face. 로리의 얼굴이 became, become, became, become. 되었습니다. Red. 빨갛게 되었습니다. I hear 뭐뭐의 소리를 듣다. ear가 귀니까요. 귀로 뭐뭐의 소리를 듣겠죠? You 너희들 너희들이 콜 부르다. ing도 두 가지 겉 하고 있는 중에서 하고 있는 너희들이 부르고 있는 소리를 들어. to 누구누구에게 each other one another 서로에게. You always seem. 너희들은 항상 seem, 보이다. 항상 보여. 뭐뭐하는 것으로. To be have. 가지다. So much fun. 매우 많은 재미. 매우 많은 재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매우 즐겁게 노는 것처럼 보여. Sometimes. 가끔. In the evenings, 모음 앞에서 더는 the, evening, 저녁. s가 붙은 거 보니까 여러 저녁에 you forget, 너희들은 forget, 까먹다, 있더라고. 뭐뭐하는 것을 close, 닫다.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닫다죠. 닫는 것을 까먹더군. your curtains. 너희들의 커튼들을. and는 앞에 원인이 나올 때 그래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I can see. 나는 볼 수가 있어. you. 너희들이 sitting. 뭐뭐 하고 있는.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round. 어를 쓸 수도 있죠. 뭐뭐 주변에. A fire. 불 주변에. with your mother. 너의 어머니와 함께. I haven't got. have got. 한 단어로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mother. 어머니를. Joe saw. 시소신. Joe는 보았습니다. The sadness. sad. 슬픈. sadness. 슬픔을. in his eyes. 그의 눈들 속에 있는. Why don't you? 왜 뭐뭐 하지 않지?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게 어때요? Come. 오는 게 어때요? Over? 너머로. Over는 혼자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무엇무엇을 넘어서인데요. 없으면 혼자서 넘어서. 보통 중간에 공간이 많을 때 씁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어때요? And see. 보는 게 어때요? us, 우리를. Who's your grandfather? 당신의 할아버지가 let, 시키다. 시키실까요? would가 원래 여기 있었죠. 근데 물어보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를 넘어갔습니다. Perhaps, maybe, 아마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If, 만약 your mother, 당신의 어머니가 ask, 요청한다면, 우리 할아버지에게
셋 로리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왜 과거형을 적었을까요? if 다음에 동사와 과거일 때 보통은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이런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좋은데요. 당신의 어머니가 지금 사실 요청하고 있진 않죠. 근데 만약 요청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다음에 동사가 과거가 나올 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ends 시간과 돈을 쓰다. 그는 쓰셔 a lot of 많은 lots of time 시간을 among 뭐뭐 사이에서 his books 그의 책들 사이에서 and Mr. Brooke 누구죠? my tutor 내 개인 교사 doesn't live 살지 않아요. Here, 여기에. So, 그래서 I haven't. 원래 have는 일반 동사입니다. 그래서 do not have라고 적어야 맞죠? 근데 have 더하기 ed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때는 조동사를 보거든요. 그래서 not을 여기다가 붙입니다. 그 습관 때문인지 자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쓸 때도 haven't라고 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any 어떤 도. 원 사람, 어떤 사람도. to, 니은이나 리을. 함께 밖으로 나갈. do you like?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your school? 당신 학교를? I don't go to school. 저 학교 안 다니는데요. Little Women, 작은 아씨들. 17번째 수업이었습니다.